오늘부터 현대기아차 24만 대가 리콜에 들어갑니다. 차종별로 보면 현대기아차 생산 전 차종의 45%에 달합니다. 윤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제 리콜 대상은 소나타와 제네시스 등 모두 12개 차종 23만 8천여 대입니다. 이는 현대기아차 승용과 RV 차종의 45%, 절반에 가깝습니다. 리콜 규모로 치면 최근 5년간 세 번째로 많습니다. 비용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. 지난 3월 세타2 엔진 리콜로 현대차는 이미 3,600억 원을 썼습니다. 문제는 결함 정도입니다. 산타페와 카니발 등은 연료 호스 결함으로 움직이는 차에서 불이 날 수 있고, 모하비는 너트 불량으로 주행 중 바퀴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제조의 기초적인 사항들입니다. 1등이면은 뭐말로 그냥 실적 1등이 아니에요. 서비스도 1등, 양심도 1등이 다 됩니다. 게다가 이번 리콜은 내부 고발로 시작된 첫 강제 리콜입니다. 현 자체가 자발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 아닌 거였고.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든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리콜을 등한시하거나 늑장 대응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있어서 기업체들이 큰 타격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없습니다. 이 사건은 또 은폐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 TV조선 윤창기입니다.